일단은 요즘 트렌드가 이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고, 물건 하나하나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좀 더 차분하면서도 나만의 맞춤형 공간과 구조물이 돼 있지 않나. 요즘에는 인테리어의 포인트 요소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직조도 좀 다양하고 패턴도 다양한 그런 패브릭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패브릭 외에 뭐 다른 여러 뭐 이렇게 원목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소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파를 커버링 한다든지 뭐 어떤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신혼부부들한테 접근하기가 좀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아요. 오늘 상호 책임집은 되게 깔끔해요. 되게 예쁘게 했군요. 그러니까 집이 넓은 집이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뭘 안 갖다 놓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칼라 같은 것도 이제 최대한 깔맞춤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요. 최대한 없애자. 심플하게 살자. 저 장 하나가 있었는데 까만색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시트지를 사서 직접 바르기도 하고 직조 부직포 같은 커버 있어요. 회색으로 밝은 그레이로 그걸로 다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그걸 되게 간단하게 그냥 테이프만 하면 되니까 구석에 이제 되게 복잡하던 것들도 되게 좀 깔끔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좀 좋아하는 것들도 많고 늘여놓는 걸 좋아하고 그런 장난감 같은 거 조그만한 거 귀여운 거 사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또 반대로 오리엔탈스러운 약간 붓다상 이런 것도 여행 가서 좀 많이 사오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약간 컬러도 딥 레드 같은 포인트 되는 컬러를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늘여놓으니까 너무 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약간 동아시아 저기 박물관 같은 느낌이 되더라고요. 한만해. 근데 너무 자기 주장이 센 것들 갖다 놓으면 서로가 죽어요. 딱 그 포인트 내는 요소들은 어느 정도 그 절제가 있어야지 예쁘게 돋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전통 가옥 구조는 그 음식을 만드는 공간과 그 생활하는 공간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그 하나의 그냥 공간으로 되면서 그 공간 안에서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LDK 통합이라고 많이 했는데 리빙룸이랑 다이닝룸이랑 뭐 키친 뭐 이런 게 다 통합된다라고 좀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그게 그 공간의 이제 벽 같은 것들도 많이 없어지는 그런 경향인 것 같아요. LG 오브제는 공간에 녹아드는 가구 가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가전제품만 돋보이는 게 아니라 뭐 가전이랑 그 가전을 사용하는 사용자 그리고 공간이 좀 상호작용을 하는 게 LG 오브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품 자체의 어떤 기술력을 표방하는 디자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디자인들도 있지만 오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주변과의 조화를 가장 먼저 신경 쓴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TV는 인테리어의 거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전제품으로 보면 TV는 깔끔해지고 얇아지고 뭐 심플해지고 하지만 그 주변은 여전히 지저분하고 복잡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벽걸이도 많이 하지만 그 밑에 옛날에는 다 TV 선반 같은 걸 놓고 그 안에 좀 뭐 DVD든 뭐 셋탑박스든 와이파이든 다 집어넣게 되면 위로 내려오는 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주변 기기들을 수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TV와 딱 맞는 일체감도 느껴지고 그 TV를 실제로 도어처럼 사용을 하고 그 내부 공간을 활용해서 밖으로는 단순한 깔끔한 선 하나만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오브제 공청기 같은 경우에는 그 협탁 가구처럼 느낄 수 있는 공청기로 컨셉이 진행이 되어서 기존 공기청정기에 비해서 좀 최저 소음을 낼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진짜 협탁 가전을 사용을 할 때도 그 위에다 핸드폰을 충전을 하잖아요. 그런 가구에서 원래 사용하는 그 사용성도 그냥 그대로 녹여서 디자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그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 방에다가 놔둔 게 환절기 때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공기청정기를 사계절 내내 틀진 않잖아요. 그때는 그냥 가구처럼도 사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활용도가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 냉장고하고 사실 근데 공기청정기하고는 디자인이 외관적으로는 페어로 같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추구했던 방향은 굉장히 간결한 형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주방에 있던 게 리빙 공간으로 나오면서 또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얘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좀 가설을 많이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존 없었던 냉장고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는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저는 거실에다 뒀고요. 저는 이제 미드 보면서 맥주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거실에 이렇게 소파 있으면 바로 여기 딱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맥주하고 스낵은 상칸, 맥주는 핫칸 그렇게 딱 넣어놓고 이제 그냥 미드 보면서 바로 이렇게 꺼내서 바로 마시고. 그게 되게 편한 게 전에는 그거 가지러 냉장고 가야 되거든. 은근 귀찮아요. 그쵸. 정지해야 되잖아. 일시정지. 애들 불러서 도 좀 갖고 올래? 네. 막 그러고. 나만의 간식. 저는 냉장고를 사서 뷰티 용품들 많이 넣을 것 같아요. 프라이스일 때 약간 차가운 겔 같은 것도 넣고 TV 보면서 그걸 많이 쓸 것 같아요. 마스크팩이랑. 필요성은 좀 많이 느껴요. 최근에 좀 화장품이 좀 변질이 됐더라고요. 저는 마스크팩 같은 거는 냉장고에 거의 넣어놔요. 모티브로서는 마찬가지로 협탁이나 사이드 테이블 같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제품들을 먼저 타겟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디오 같은 경우가 과거 옛날 오디오들이 가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소형화되고 이제 첨단화 느낌이 많이 났지만 이거를 이제 가구화 시켰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이 오디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리디안과 협업을 해서 굉장히 고음질의 퀄리티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요건을 갖고 있고. 저는 그 오디오 스피커를 그 TV 쪽에 딱 놓고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자체로도 되게 예뻐서. 오디오가 TV의 어떤 우퍼? 또는 소리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TV 옆에 놓고 이제 사운드 보강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미드 볼 때 같이 이렇게 딱 써보고 싶더라고요. 드시는 거가 정말 자주 하시는 취미신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맨날 합니다. 가장 우리가 친숙하고도 고급스럽고 내추럴한 소재에서는 원목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목이라는 게 소재의 장점이 그 나이가 들면서 저랑 같이 세월을 함께한다는, 그러니까 가족과 같이 에이징이 된다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이 나이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주는 그런 패턴에서 주는 감성적인 요소가 굉장히 어떠한 요소보다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할 때도 가장 중심으로 잡았던 게 이 우드가 윗면에도 붙고 상반에도 붙고 전면에도 붙는데 이것의 패턴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져야만이 내가 보여지는 그 소비자가 보여지는 시점에서 나무의 한 그루를 이렇게 토막낸 원목을 그대로 갖다 쓴 듯이. 그래서 저희는 저렴한 그런 가구처럼 집성을 하지 않고 이대로 그대로 담아낼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한 고민들, 연구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공간이나 그 공간에 있는 사용자를 좀 배려하는 감성을 지닌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서정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가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적인 거 좋다. 네. 그 인테리어 공간을 완성을 시키고 자기만의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내 삶과 공간에 녹아드는 가전.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지는 가전입니다.